이번 순서는 무엇에 쓰는 물건인 거 시간입니다. 오, 길쭉한 맛있게 생긴 꽈배기처럼 생긴 게 뭐 나왔네요. 예. 약간 칡 같기도 하고. 아, 칡뿌리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약간 그 곰봉이라 하나요? 이렇게. 아, 누굴 때릴 때. 아, 그러니까 암행어사 출도할 때 이게 뒤에 포졸들 예. 이거. 오. 네. 오, 느낌 있네요. 왠지 보조 출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산에 있었습니다. 아, 주로 산적 역할. 네. 보니까 나무인데요. 길쭉한 모양이고 홈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있고 뒷면을 보면 뒷면도 홈이 없어요. 편편하고 한번 제가 잡아볼게요. 와! 뭐 그립감이 이거 뭐 그냥 어? 어 때리고 싶어요? 5점대? 아 그래요? 아 그 정도세요? 김재로! 아 이거 왜 어, 무기 드니까 그립감이 잡는 느낌이 착착 감기는 오 한번 조심스럽게 저희가 또 의뢰인께 허락을 받았는데요 한번 아, 잡아보시죠 네 잡는 느낌이 어때요? 진짜 잡으면 딱 이런 걸 아주 그냥 손등형을 내가 아이고 아이고 둘이 끌어다니 이런 거 보시죠 그립감이 좋은데요? 딱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있어요 오 왜 다들 잠깐만 뭘 이 자식이라니 아, 저도 모르게 바로 이자시가가 나오게 되네요. 조정 대시 한번 잡아보세요. 아, 약간 넥타이 아닌가요? 잡으면 어떤 기운이 느껴져요? 오, 너희 너무 왜 숙제를 안 했어? 손대. 어, 예. 죄송합니다. 오, 야, 진짜 좋네요. 약간 처음에는 네. 패션을 만드는 방망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옷 다듬을 때, 아~ 칠 때 뒤에는 한번 줘보세요. 뒤로 보면 네, 뒤쪽은 매끄럽고. 평평하게 하고 네. 요 왜 뒤쪽 홈이 있어서 네, 네. 뭔가 옷에도 모양을 내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빨래 빨 때 있잖아요. 네. 빨래 빨 때. 빨 때. 네. 아~ 이렇게 하고. 그때 그 더 홈 있는 부분이 모양이 이렇게. 또 나는 거야. 난 요리. 요리요? 요리. 요리할 때. 무슨 요리할 때? 면 같은 거 이렇게 필 때. 면을 필 때. 면어요 반죽할 때 면을 반죽 때려요? 반죽 같은 거 할 때 손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홍두깨나 이런 걸로 밀어야 되지 않나요? 아, 이... 그러니까 홈이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하게 만드네요. 요거를 세 분께 네. 위원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오, 그래서 오. 세 분이 진짜 궁금한 질문 네. 하나씩만 세 분께서 위원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태 씨부터 야. 질문 들어갑니다. 이게 먹는 곳에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거에 쓰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아, 상세한 쓰는가? 답변이 없나요? OX 없습니다. OX만 합니다. 아니면 운동 기구 아닐까요? 운동 기구. 한번.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잘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 저희가 계속 때리고 싶었는데 벌 주는 데 쓰는 거였나요? 오, 그건 뭐야? 아, 주 용도는 아니지만은 벌 쓰는 데는 사용했습니다. 아, 우리 엄마도 빗자루로 이렇게 쓸다가 나 때리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다 맞아봤죠. 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금방 말씀처럼 때리거나 그런 데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다른 방법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벌을 줬다잖아요. 뭐 주 용도는 아니고 응. 여기까지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거 질문 하나씩 하셨는데 이제 바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아, 아직 궁금증이 안 풀렸는데. 자, 오늘 나온 이 물건은 과연 무엇에 쓰는 물건일까요? 1번 방범순찰용 2번 한지 제조용 한지? 3번 화각 제조용 4번 죄인 신문용 아니 이 홈은 뭐예요? 그러면 이 홈이 이거. 홈? 아 여기다 물을 이렇게 해서 물을 안 주고 조금씩 내 이놈 내 이놈 줄락 말락 물을? 내 이놈 물 안 죽겠다 이놈아 근데 이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보여요 아니 또 잘 세우면 혓바닥같이 생겼어요 야구를 메롱 저는 아까 딱 그립을 잡았을 때 느꼈습니다 네 느꼈습니다 방범 아 방범 순찰용 순찰용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위협을 주는 거죠 때리진 않고 그래놓고는 않고. 진짜 위협한 사람이 아니, 좀 위험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때릴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네. 김승혜 씨는 방범 순찰용 두 분 이 뭐 한지 만들 때 쓴다고요? 한지 제조용. 한지를 어떻게 제조하냐고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왜요? 예? 왜요? 여기다가 이제 풀 같은 거 이게 나는 이 용도가 네. 풀을 여기다가 이렇게 네. 긁어내거나 네. 담아서 이렇게 풀을 이렇게 흐르게 해서 이렇게 한지를 만들 거예요. 예. 한지는 만들어 보셨어요? 아니요. 오정태 씨 한지 제조용. 네. 김재록 씨. 이번에 그러면은. 세 명 다 다르게 가겠습니다. 네. 저는 화각은 아까 화장기에 나와서 네. 아닌 걸로 일단 배제해 놓고 약간 잡았을 때 어둡다고 해야 되나? 아,
개인적으로 이게 좀 슬픈 느낌이 그, 있어. 거무스름한 게 약간 괴롭히는 데서 개인 신문용이다. 네. 아, 좋습니다. 좋다. 어둠의 향기가 난다. 네, 저 숯거림자가 어둡어. 세 분이 답이 처음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과연 어떤 분이 정답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예, 정답은 2번 한디 개미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파져 있냐고. 아니 이걸로 한지를 만드나요, 예, 그 아까 뭐 오정씨 말씀한 그 방법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 그 전통 한지를 만들 때 종이 주재료인 당나무거든요. 당나무. 예, 당나무 삶은 당나무를 갖다가 두드리는 제일 첫 번째 과정이 고해라는 과정이 있고요. 아, 당나무 두드려야 돼. 다 이제 마르잖아요. 마를 때 제일 마지막 과정에 우리가 도침이라는 과정에서 제 방면을 두드리는 거죠. 한지 제작 과정 영상으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함께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삶은 당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예, 다시 한번 물에 불려 겉껍질을 긁어내고 나면 이제 두드려야겠죠? 드디어 한지의 주재료가 완성이 됩니다. 예, 당나무 저렇게 이제 벗기면 여기 이제 주재료죠? 콩대나 목화대를 예. 이용한 잿물에 백피를 넣어 삶으면 이처럼 누런 빛이 도는 이거 이제 두드립니다. 이게 이제 고해. 아, 저렇게. 이게 이제 고해 작업. 이제부터는 섬유질이 부드럽게 될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계속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 나온 이거랑 좀 다르게 생긴 게 드디어 물풀처럼 풀어진 네. 종이액이 고해 작업이요.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 저걸 물에 넣어서 그리고 홍대로 씨가 말씀하신 그 작업. 물질로 종이를 물질. 떠내는데요. 종이를 만들죠. 여기 이제 마르면 종이가 되는 거잖아요. 종이 발 위에 골고루 잘 펴져야 매끄럽고 부드러운 한지가 완성되기 우와. 때문이죠.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종이 한 장 한 장마다 이제 오늘 도침 작업이 나올 겁니다. 장인의 손길은 물론 자연의 숨결까지도 간직한 우리 종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날리고 이번 과정은 풀 먹인 종이를 겹으로 쌓아두고 두드리는 도침질인데요. 예, 도침질. 네. 방아로 하네요. 표면을 치밀하게 하고 광택을 내기 위해서 종이에 다듬이질을 하는 겁니다. 아~ 맨들맨들하게 만들려기 위해서. 요거 이제 오늘 나온 아~ 도침. 아, 이거예요? 도침. 예, 저렇게. 아~ 예. 그러니까 한지라는 게 뭐 그냥 뭐 대충 뭐 종이를 물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당나무를 두드려서 물에 넣어서 마무리 작업도 마무리 작업까지 마무리 작업, 도침 작업에 쓰는 이런 고해에도 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요게. 예. 고해에 쓰거나 도침에 쓰거나. 아니, 저 한지를 만드는 곳마다 방망이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저 방망이가 우리가 고해용이다, 뭐 또 도침용이다 이렇게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널찍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드릴 때 밑에 면이 많이 닿기 때문에 두께가 좀 얇은 방망이보다는 작업 시간이 좀 줄일 수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 오정태 씨가 네. 아니 이거 뭐 종이로 만드는 건 알긴 알겠는데 쓰는 사람 마음 아니냐. 네. 벌 줄 수도 있지 않냐. 벌 줄 수도 있고 네. 때려잡을 수도 있고. 예. 예. 위원님 그런 반박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는 저 종이를 만드는 곳이 간청이 하나 있는데 그 조지수. 소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이제 간청인데 거기 보면은 관리가 나가지고 장인들이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거죠. 네, 조지소.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종이를 만들고 지금 도침이라는 것은 많이 두드려야 되잖아요. 두드려야 돼. 아주 뭐 수백 번 수천 번 두드려야 되니까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들죠. 그때 재수들을 불러가지고 이 도침 작업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 우리 조지소에서 관리들이 장소를 정하잖아요. 그럼 재수들 다 불러가고 계속 수백 번 수천 번 두드려가지고 그게 벌이죠. 어둠의 기운이 약간 있었던 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처럼 이 여름에 띠약볕에 만약에 저걸 두드리고 있으면은 뭐 열사병도 나오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 의미의 벌이었군요. 아 이게 누구를 막 뭐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작업용인데. 그렇죠, 그렇죠. 워낙 고된 작업이라서 죄수들을 불러서 이런 방망이로. 아 근데 위원님 이게 도침 과정이 죄수들을 시켜서 이렇게 계속 두드려야 되고 굉장히 좀 중요한 작업이었나 봐요. 그렇죠, 중요하죠. 애부터 우리 한지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거든요. 천년을 간다고 하잖아요. 도침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지 제조에만 있는 포면 가공 기술이거든요. 네. 조직이 좀 치밀해지고 또 종이가 질겨지죠. 광택이 잘 생기고 보풀하기가 없어지고 그 요즘 우리 한지가 우수한 이유가 아마 이 도침 공정이라고 전문가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한지가 굉장히 인정받는 이유가
많은 작업을 통해서 매끈하게 마치 비단결처럼 비단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지가 또 세계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지를 제작할 때 썼던 방망이 함께 하셨습니다.